네, 미국과 중국의 국채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되면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자본 이탈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자,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 코로나 재확산에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중국, 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미국이 어떻게 10년물 되는지 국채 궁금하죠. 수익률은 2.917%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868%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금리가 중국의 금리를 추월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은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이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반대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현재 미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5월 공개시장위원회인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대입니다. 중국은 최근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의 장기간 코로나 봉쇄로 중국 경제 둔화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국제자금의 경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국제자본의 중국 이탈을 더 재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위안화 약세로 위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중국이 더울 경우 미국이 대중 제재도 불사할 것이란 우려도 중국에서의 국제자본 탈출 현상이 더 빨리 감지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 약세까지 겹친다면 국제자본의 탈중국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로만 끝나지는 않을 듯 보여집니다. 여기에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우려가 나오는 등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가 디커플링되고 있는데요. 미중 경제가 디커플링 된다면 중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의 번영은 미국 중국 경제가 커플링, 즉 동조화됨에 따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